안녕하세요. 루시에입니다. 오늘은 제가 펜시 제라늄과 라임 제라늄을 들고 나왔는데요. 이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쁘게 자라서요.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담았습니다. 이 아이는 대구에 있는 화인카페에서 2만 원을 주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. 물론 제가 데리고 온 아이는 아니고요. 제가 데리고 온 엑스칼리버는요, 입장이 이렇게 이쁘게 물들질 않았어요. 그냥 녹색에 하여튼 이쁘게 물들진 않았어요. 저의 엑스칼리버를 구독자님께서 보시고요, 답답하셨는지 모주 하나랑 삽목한 아이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거친흙에 심으면요, 짱짱하게 잘 자란다고 해서 다육이 흙에 분갈이를 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요, 큰 문제 없이 적응도 잘하고 입장 색깔도 아주 곱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아니, 같은 집에서 데리고 왔는데요, 제 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? 하여튼 지금은 이 아이들이요, 꽃보다 이쁜 잎을 보여주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화초를 사랑하는 박예선님께서요, 대구에 갔을 때 선물로 주신 아이예요. 하지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미모에 가려져서요, 사실 그동안 관심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요즘 꽃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,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꽃이 훨씬 더 이쁘게 폈더라고요. 아주 기대 이상이에요. 저희 집에 와서요, 사실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키웠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웃자랐어요. 그래서 이 아이를요, 새가닥을 머리 따듯이 따줬답니다. 그래서 멋진 외목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, 잘 될지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의 이 아이의 영상을 봤는데요, 겨울도 베란다에서 잘 나고요. 그리고 외목대 수용으로 키울 수 있게 웃자람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만 손을 봐주면요, 아주 이쁜 외목대로 키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사실 다른 아이들을 외목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,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자람새가 워낙 빨라서요, 짧은 시간 안에 이쁜 외목대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다행히 화분에 새가닥이 합식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하면서요, 머리 따듯 따줬답니다. 당분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, 이 아이의 자람쇠를.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되면요, 생장점을 잘라주고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꼬집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외목대 만든 모습은요,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좀 엉성하거든요. 이쁜 모습으로 만들어서요,
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엑스칼리버와 그리고 라임제라 두 가지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. 이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생각지도 않게 라임제라가요. 너무 이뻐서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. 오늘도 영상 이쁘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저는 더 이쁜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.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. 잘 자요.